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제가, 입문 마스터 5단계라는 그 매뉴얼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요. 지금도 제한테 레슨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 마스터 과정들을 다 배우고 계시고, 제가 그 입문 마스터 5단계라는 그 과정을,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가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테니스를 입문했을 때부터 안 잡히면 테니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입문 마스터 5단계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 입문 마스터 5단계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스윙, 스텝, 타이밍, 밸런스, 멘탈, 이 다섯 가지가 네, 무조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 밸런스도 가장 기본적인 밸런스, 스텝도 가장 기본적인 스텝, 스윙도 가장 기본적인 스윙, 그 다음 멘탈도 가장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비포 애프터 연습, 그런 멘탈, 그죠? 그 다음 뭐 또 뭐였죠? 타이밍, 예, 타이밍도 가장 기본적인 타이밍,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히셔야지만 테니스는 가장 기본 체계가 잡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강의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기본 체계가 안 잡힌 동작들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테니스는 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만든 컴퓨터에 지금 나온 최신 게임을 여러분들이 깔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깔 수 있습니까? 안 깔리죠. 왜냐하면 하드웨어 자체가 지금 이 게임을 받아 설치를 할 수 없는 하드웨어인데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테니스는 정말 수많은 기술들이 있고 테니스는 정말 수많은 동작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작들이 여러분들이 게임으로 따면 그 온라인 게임으로 따지자면 그 아이템이라는 것이죠. 아이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브는 가장 기본 아이템인 것이고 그 포핸드 속에서 뭐 탑스핀, 그 다음 앵글샷, 파워 있게 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들 그건 다 아이템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핸드 하나에 어떤 공이 왔을 때 그 포핸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는 내가 그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 어땠습니까? 못 배우는 거죠. 물론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터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제가 입문 마스터 5단계를 어떤 식으로 레슨을 진행하는지도 여러분들께 한번 강의를 올릴 예정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준비 자세를 하죠. 자,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합니다. 자, 이 준비 자세를 했을 때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나요? 자세를 낮추죠. 무릎을 굽히죠. 이때 벌써 밸런스라는 걸 몸으로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 자세에서 처음에 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이때 왼발에 뒤꿈치를 세우고 오른발로 중심을 잡죠. 이때 뭡니까? 오른발로 밸런스를 잡는 역할을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 테니스를 배우시면 둘 할 때 이렇게 하면 막 다 넘어지세요. 왜냐면 그런 밸런스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밸런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입문 마스터 5단계 프로그램을 할 때 첫날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크 백. 그죠? 테이크 백도 뭐죠? 왼손과 오른손의 밸런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접목되는 거죠? 준비 자세, 둘, 셋. 이 동작에서 스윙과 가장 기본적인 상체에 대한 스윙과 그 다음 하체에 대한 밸런스를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 다음 왼발 낼 때도 어떻습니까? 밸런스. 그 다음 임팩트 순간부터 스윙을 할 때는 스윙의 원리 그리고 왼발로 몸의 중심을 잡는 밸런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입문 마스터 5단계를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면요, 바로 이거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테니스에서 기본 체계가 준비 자세를 하고 있다가 스플릿 이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준비 자세 하고 있다가 이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스플릿 스텝, 그 다음 쓰리 스텝, 그 다음 스윙의 궤도, 밸런스. 왜냐면 아직 이건 스윙이기 때문에 타이밍이라는 걸 배우지 않죠. 근데 입문 마스터 5단계를 하게 되면 이 타이밍도 같이 하게 되겠죠. 왜냐면 공을 던지는 걸 받아쳐야 되니까.
그건 거기에 대한 타이밍을 배우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밸런스와 그 다음 스윙의 원리, 그 다음 스텝의 원리, 가장 기본적인 체계, 이 지금 방금 제가 했던 이 동작이 만들어져야지만 테니스는 잘 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무조건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칠 수는 있지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테니스가 어려워져요. 제가 이걸 어디서 확신을 가졌냐면, 저희 아들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테니스를 지금 한참 재밌게 잘 배우고 있거든요. 뭐 몽키 테니스 아카데미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 아들 테니스 치는 게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희 아들한테 이것만 시켰어요, 저는. 진짜 이것만 시켰어요. 그랬더니 테니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쉽게 쳐버려요. 정말 쉽게. 근데 여러분 아직 테니스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분들 중에 아직 내가 테니스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제가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흉내를 못해요. 자세 낮추는 것도 잘 안 되고, 그죠? 무릎에 대한 사용 방법도 모르고, 스텝에 대한 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뭐 해외에서 테니스를 배우신 분들, 그 해외 테니스 배우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해외는 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배우신 분들 좀 이런 좀 프리 테니스로 많이 배우시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런 체계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스윙을 휘두르는 동작들을 많이 배워오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제 블로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 비포 애프터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쳤던 본인들이 쳤던 그 밸런스와 타이밍, 스윙의 원리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치는 분들과, 입문 마스터 5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그런 스텝에 대한 원리, 스윙에 대한 원리, 밸런스에 대한 원리, 타이밍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익혔을 때의 그 자세가 완전 달라요.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테니스가 정말 잘 칠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테니스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자체 안에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짜로 저희 그 테니스장에도 오전에 그 주부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어머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진짜 게임도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막 일주일에 막 5일씩 테니스장 나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제가 그 중 한 분한테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대로 이런 동작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동작으로 원리를 모르시고 뭐 2년 3년이 지나셔도 테니스 크게 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저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아 쌤 지금 요즘 테니스 한참 재미 붙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그런 말씀 하시냐고 하면서 이래 농담삼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 지금 테니스 안 돼가지고 울어요. 진짜요. 너무 안 된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클럽도 없고 그냥 테니스장에 와서 안 온 분들만 있다가 게임을 하고 즐기는 게임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클럽에 소속이 되게 되고 가입을 하게 되고 그 클럽 속에서 야, 니 공을 왜 그렇게 치노? 그죠? 야, 니 코치 바꿔봐라. 뭐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때 돼갖고 또 뭔가 바꾸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몸에 습관적인 스윙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입문 마스터 5단계를 마스터 했을 때 이 기본적인 스텝 원리, 밸런스 원리, 스윙의 원리는 꼭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만들어내셨는데 테니스가 안 된다고 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진짜로. 저 평생 레슨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 정도로 저는 많은 회원들 상대로 테스트를 했고,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도 이거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조금 걸릴 뿐이지 이걸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테니스는 쉬워집니다. 그 다음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 예전에 강의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체계 원리, 뭐 제 강의가 대부분 뭐 초급자들에게 적합하다고 하시는데 중상급자분들 중에서도 안 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몽키 테니스 회원님들 지금 이 제가 오늘 했던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이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스프릿 스텝을 하고 이런 체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 보시면 분명히 테니스를 잘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